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일주일 동안 경기도 기후변화 주간이 운영됐습니다. 올해는 이 회째를 맞아 기후행동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게 진행됐는데요.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경기도 기후변화 주간은 시흥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첫날의 포문은 스위치 더 경기 포럼이 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기관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는 자리로 이번 주제는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민 과학의 역할을 알아보고 민간 분야에서의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기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에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기후 위기와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 관심 있는 학생과 직장인 등 73개 팀이 지원해 총 20개 팀이 최종 경연에서 장을 겨뤘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곰팡이 박멸 정책과 침수 알림앱 등 10개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아 경기도 정책으로 만들어질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접수되면 다른 시민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좀더 생각해보고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튿날엔 기후위기 시대 정원과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탄소 흡수원으로서 정원과 산림의 역할을 알아보고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원과 산림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열려 도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날은 아리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업들은 아리베 가입 기업이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곤 경제부지사는 도내 아리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해 아리베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이 다음 달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 전환과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자리로 물리적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아리베 정책을 알리면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도민의 환경 보전 의지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겁니다. 자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국민들의 지지 또는 도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도 정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후변화 주간의 마무리인 융합기술 심포지엄이 지었습니다. 아리베 달성을 위해 시군 공무원과 대학생, 환경기술인 등 200여 명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효율적 환경시설 관리를 위해 첨단 장비 운영과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라이다 등 국제적 원격 환경 측정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경기도는 스위치 더 경기라는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전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경기 아리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벗고 생명의 호수로 거듭난 시와오 일원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 주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